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도로입니다. 와, 오늘 드디어 대망의 결승전이네요. 대한민국 여성 연예인 중 피지컬 그리고 이 운동 능력 센스 짱들이 모여서 결혼은 씨름의 여왕 오늘 그 대망의 최우승자가 발표되는 날인데요. 저 차도르와 함께 그리고 우리 PD님과 함께 현장에 한번 뭐라고 하죠? 견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스케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저기 스튜디오 처음 와보는데 너무 신기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씨름의 여왕을 이 촬영 현장에 2주 만에 왔거든요. 근데 출연자분들이 정말 연습을 많이 했네요. 오늘 결승전을 위해서. 지금 제가 진짜 빈말로 이런 멘트를 치는 게 아니라 너무 지금 출연자분들의 실력이 많이 늘어가지고 박빙의 승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많이 놀란 게 개인적으로 이 출연자분들이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눈에 띄게 느껴져요. 2주 전에 저희가 또 촬영을 했었잖아요. 리뷰 촬영을. 근데 그때랑 눈에 띄게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다들. 그래서 고급 기술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질 뻔했는데 막 뒤집고 본방 꼭 사수하세요,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씨름 재밌네. 자, 지금 8강 촬영이 마쳤고 잠깐 쉬는 시간인데 그동안 출연자분들 빠지신 동안 한번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기 모래판. 예, 씨름판이죠, 말 그대로. 예, 씨름 경기가 펼쳐지는 스테이지인데 아, 관리가 중요합니다. 예, 이렇게 경기마다 계속해서 모래밭을 신선하게 또 관리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또 와볼까요? 스튜디오 촬영이라 또 색다르죠? 지난번에 왔을 땐 야외 촬영이었는데 조명도 너무 이쁘고. 예. 아, 진짜 국내 최초 여성 씨름 예능. 예, 씨름의 여왕 8강전이 막 마쳤고 이제 결승전 그리고 4강을 앞두고 있는데 과연 누가 또 진출을 할지 누가 대망의 우승자가 될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기대가 정말 많이 되는데 와, 박빙의 승부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참 신성한 모래판 위에서 정말 재밌는 경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아, 또 출연자분들의 화려한 기술 싸움, 기싸움 확실히 남자 씨름이랑 또 느낌이 다르네요. 예, 말로만 듣던 이 여성 출연자분들 여성 선수들의 그 기싸움, 승부욕을 또 한눈에 바로 앞에서 이렇게 코앞에 볼 수 있으니까 보면서도 막 제가 다 떨립니다. 지금 경기가 계속 쭉 진행되는 걸 보니까 한치 앞도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반전의 결과가 일어나고 있고 또 그만큼 많은 분들께서 준비를 정말 많이 했어요. 이 기술이나 그 기싸움에서 티가 나는데 그만큼 예측 불허한 씨름의 여왕 마지막화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도르입니다. 아, 이 정말 경쟁이 어마어마했는데 오늘 드디어 씨름의 여왕 그 첫 번째 시즌 제1대 장사가 탄생했습니다. 박은하 선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아, 지금요? 아, 제가 지금 이렇게 이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제가 지금 말도 떨고 있는데요. 씨름의 여왕이 지금 제가 또 여왕이란 타이틀을 또 가지고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지금 다 같이 피를 흘린 게 아니구나. 아, 네, 피도 흘렸습니다. 정말 피도 흘렸어요. 네, 피땀 흘리면서 정말 이 기간 동안 없는 시간 이렇게 내면서 훈련하고 다쳐가면서 치료받으면서 그래도 이 씨름에 대한 열정 하나로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이렇게 시합하면서 그리고 다친 선수, 네, 부상 입은 선수도 있었고 서로의 그런 이제 승패를 떠나서 이 동작 하나하나에서 정말 이 선수가 그만큼 노력을 했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감동적인 그런 경기였습니다. 확실히 페이크가 아니라 진심으로 지금 박은하 선수가 좀 감정에 복받치는 모습이 느껴져요. 아, 네. 네, 그래서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을까요? 이번 프로그램 하시면서. 아, 제가 했던 경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4강전에서 강소연 선수를 만났습니다. 지금 이제 20명의 출연자 중에 그래도 가장 우승 후보, 유력한 우승 후보. 피지컬도 좋고, 그리고 힘도 좋고, 체력도 좋고, 모든 게 거의 이제 우승 후보였거든요. 강소연 씨랑 이렇게 4강에서 만나게 됐는데, 조금 안타깝지만, 강소연 선수가 뭐 약간의 부상이 있어가지고 힘을 다 발휘를 못했더라고요. 뭔가 100% 이렇게 체력이 되었을 때 서로 한번 해봤으면, 네, 더 좋았을, 더 멋진 경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그 유튜브도 하시니까 혹시 또 모르죠? 이게 또 콘텐츠로 탄생을 할 수 있을지, 그죠? 그런가요? 네. 분명히 기대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생길 수 있으니까. 강소연 선수 진짜 센 것 같아요. 못 당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번 방송이 또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었던 게 그냥 씨름도 물론 인기가 굉장히 많지만 또 여성 씨름입니다. 직접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여자가 하기에 이 스포츠 괜찮다 혹은 좀 이런 부분이 어려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씨름이라는 게 우리나라 전통 스포츠이긴 한데 남자만의 이제 전유물로 여겨졌던 그런 경기였다라고 인식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요즘은 여자도 씨름 경기를 같이 함으로써 남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여자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걸 보여주면서 씨름을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온 몸에 힘을 다 써야지만 이 상대와 겨룰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힘뿐만 아니라 기술이 또 중요합니다. 거기에다가 이거는 두뇌 싸움입니다. 그냥 힘만 가지고도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복잡하고 좀 이렇게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1분 안에 펼쳐지는 그런 단순하게 보이는 경기인데도 상당히 이렇게 머리 싸움을 많이 하게 되는 경기라고 느꼈어요.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이제 씨름은 남성분들 위주로 흘러가던 스포츠인데 제가 방송도 보고 오늘 현장에서도 경기를 봤지만 박은하 선수 덕분에 또 여성 씨름이 더 대중화되지 않을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끝으로 저희 차도로 채널 은하캠핑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씨름의 여왕을 하면서 정말 우리 출연자들이 다들 진심으로 씨름에 대한 경기를 하면서 그런 감정들이 좀 복받쳐서 막 눈물도 나고요. 마지막까지 정말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이 씨름의 여왕을 통해서 씨름이라는 거를 좀 더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정말 좋았고 본업으로 가서 저 은하 캠핑에서 우리 캠핑에서 만나요. 자, 일대 장사 박은하 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씨름의 여왕 그 첫 번째 시즌 9번의 이 깔끔하고 또 살벌했던 또 경쟁심이 넘쳤던 방송이 모두 종료가 되었는데요. 방금 보셨듯 결승전 4강전부터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살벌했던 것 같은데 방금 만나보신 박은하 선수가 1대 장사로 등극을 하면서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누가 도대체 씨름은 남자들만의 것이라고 했나요? 여자들만의 이 신경전 승부욕 정말 살 떨렸습니다, 여러분. 모두 본방 보셨죠? 네, 저희 차도르 채널에서도 올라온 리뷰 방송 놓치신 분들 계시다면 또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 저는 여기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상 차도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